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사진을 같이 보정을 한번 해봅시다.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이제 피어 43이라는 요런 장소인데, 이 바다 쪽으로 가면은 미국은 뭐 피어 이렇게 뭐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제 피어 뭐 낚시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엄청 많이 모이고, 식당가 뭐 사람들이 하여튼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모여서 놀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시내도 좀 돌아다니다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며칠을 있었어요. 여기는 뭐 촬영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시내 구경도 하고 뭐 금문교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한 2박 3일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진이 흑백 사진하고 요 피사체가 되게 어울리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배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철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 뭐 이런 것들 있죠.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컨테이너를 날러 가지고 이렇게 열차로 싣고 뭐 이동하고 이제 그러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가서 딱 보고 나니까 요게 이제 흰색 건물이라서, 야, 이게 흑백 사진을 좀 눈에 확 들어오겠는데,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요 사진도 이제 제가 보정을 좀 여러 가지, 요게 아마 미국 갔다 와서 제가 보정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 요 사진 같이 보정해도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이렇게 이제 밝은 사진보다 주변을 조금 더 거둡게 하니까 피사체가 조금 더 돋보이죠. 여기 이제 로우파일 원본 사진이고, 자, 여러 장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더 넓게도 찍어보고, 여기 이제 거의 GFS 100으로 찍다 보니까 이로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찍으면서 이렇게 확대를 사진을 해보니까, 자, 여기를 뭐 이렇게 잘라서 봐도 이렇게 트리밍을 해 가지고 사진을 올려도, 뭐 외국만 살짝 잡으면은 거의 이제 뭐 무리가 없겠죠. 자, 확실히 이게 제가 이제 50S, 50R도 계속 쓰고 있는데, 확실히 GFS 100을 쓰니까, 아, 이 디테일이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쭉 오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3m 이상, 뭐 4m 이상 뽑아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이제 실제 100% 사진인데도 요 철조망하고 뭐 이런 디테일이 기가 막히게 이제 다 보이죠. 자, 시간을 이제 노출을 길게 하니까 이런 건 좀 흔들리는데, 자, 그래서 아래도 이렇게 보면은, 자, 요 사진도 이런데 보면은 아주 디테일이 끝내줘요. 자, 갈매기도 한 마리 있고, 요 아래쪽에도, 자, 요런 이제 부서진 나무들, 요런 것들도 느낌이 아주 좋죠. 자, 그래서 뭐 요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를 찍었는데, 여기가 이제 관광지라서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쪽을 딱 이렇게 이제 흑백으로 좀 바꿔가지고 여기를 좀 많이 태우고, 여기하고 여기가 섬에 있는 감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투어하는 상품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도, 자, 조금 기다려 봅시다. 파일이 좀 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선명하게 이제 보일 때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요. 자, 요런데도 디테일이 아주 끝내주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요렇게만 잘라도 분위기가 되게 좋죠. 다음 사진도 한번 봅시다. 자, 요날도 뭐 구름하고 요런 게 좋아가지고 요 부두가에서는 사진을 이제 여러 장을 찍었는데, 오늘은 요 사진 한번 보정해 봅시다. 혹시 뭐 여기 가실 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역사적 명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이제 검색하고 다닐 때는 여기 지금 쭉 다닌 데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못 간 데도 있어요. 근데 뭐 둘러보기는 다 거의 다 이제 둘러보고 다녔던데,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해안가로 해가지고 꽤 많이 다녔죠. 지금 여기는 한 2박 3일 동안 쭉 돌아다녔는데, 여기가 이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 피어 39 해가지고 여기가 되게 유명한 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진도 찍고 여기서 이제 뭐 관광도 하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뭐 이쪽에 이제 골든게이트도 되어 있죠. 그래서 금문교 여기도 반대편에서도 사진을 찍고, 이쪽 아래에서도 찍고, 이쪽 산에서도 전망대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 터널로 해가지고 일방통행이라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이런 데도 찍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뭐 시내에서 그 버스 투어 같은 것도 하고 재밌게 아주 많이 다녔어요. 자, 그래서 여기 4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가면은
여기 39죠. 피에요. 39. 여기를 가면은 물개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바다사자더라고. 그래서 바다사자들이 보통 이렇게 말이나 해가지고 배들이 이제 정박하는 데인데, 지금 양쪽에도 이렇게 꽉 보이죠. 그냥 뭐 바다사자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했나 봐요, 여기. 그래서 그냥 이쪽은 그냥 바다사자한테 다 내주고 그냥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그거를 뭐 못 보게 다른 데로 이제 묻고 그럴 텐데. 아니 뭐 이제 이런 거 바다사자 때문에 또 보려고 전 세계에서 이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 다 보호를 하겠죠. 자, 사진을 이제 한번 열어서 보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값으로 돌리고, 기본값으로. 자, 요게 이제 원본값인데,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노출을 보면은 평소에 찍는 것보다는 조금 밝게 찍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은 거의 이제 보정 범위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라데이션 필터를 쓸 수도 있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면은 여기가 또 자연스럽게 이제 어두워지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노출을 중간 정도로, 하늘이 디테일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보통 촬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할 작업은 하늘하고 바다하고 노출을 좀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로 보시면은 마스킹 도구가 있죠. 그래서 마스킹 도구를 먼저 열어서, 자, 이렇게 하늘을 선택해 주면은 하늘이 여기 뽕 뚫린 부분만 빼고 잘 선택이 다 돼 있죠. 자, 그래서 하늘을 살짝, 자, 구름 이렇게 내리면은 구름의 디테일이 많이 살아나죠. 근데 노출을 이렇게 많이 내리면 안 되고, 요런 데가 이제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요 하늘 마스킹 작업을 해가지고 노출을 이제 맞춰줄 때는 요런 이제 멀리 보이는 부분, 요런 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쭉 보시면은 요런 데가 이제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데가 티가 안 나게, 그래서 하늘만 여러 번 작업해주게, 마이너스도 한 스탑 반 정도 되죠. 한 스탑 반 정도. 요 정도면 티가 안 나는데, 지금 이제 두 스탑 거의 가까이 가면은 지붕 쪽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이제 어두워지는 게 같이 효과가 내려오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쪽 언덕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스탑 반 정도로만 해주고 나중에 여기를 하늘을 또 따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정도로 됐으면은 자, 쭉 내려서 자, 어두운 영역은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어두운 영역을 내리니까 여기도 지금 살짝 보이죠? 자, 요거는 그대로 어두운 영역을 오히려 좀 밝혀주는 게 지금 요 뒤쪽을 보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지금은 어차피 하늘 쪽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텍스처 명료도 디에이즈. 이렇게 살짝 작업을 해주고. 자, 그러면은 요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편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두운 것보다 요 아래쪽에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 이제 살아나야지 재밌어요. 자, 그래서 어두운 영역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어두운 영역을 살리니까 하늘 작업했을 때 여기 타고 내려오는 것들도 거의 조금 이제 없어지죠. 자,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이제 포말감, 파도가 쳐서 부딪히는 이런 포말감도 좋고. 자, 이 정도로. 자, 그리고 대비를 조금만 풀어봅시다. 대비도 살짝 풀어서. 자, 그 다음에 섬유가 조금 올려주고, 반경 세부 묘사. 자, 마스크도.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텍스처 명료도 디에이즈 이렇게 약간씩 올려주고.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늘하고 아래하고 노출을 맞추고 요런 거를 이제 똑같이 보정 기본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열기. 지금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요 부분이 뽕 뚫린 게 이제 눈에 많이 띄죠. 자, 그래서 여기는 빠른 선택 도구로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브러쉬를 눌러서 여기 색깔을 스포이드로, 여기 하늘이 여기가 제일 비슷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찍어서 여기를 콕콕 찍어주면 되겠죠. 자,
자, 이 정도면은 여기 하늘하고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자, 전후를 보면은 자, 열기. 자, 이렇게 하늘 뽕 뚫렸는데 자, 옆에 거를 자, 칠해 가지고 노출을 같이 맞춰 줬어요. 자, 그다음에는 일단 수평을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수평을 자, 지우기에서 자, 원래 사진에다가 그대로 쭉 놓고 자, 똑바르게 하기.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죠. 자, 그래서 이쪽 수평선에서 이렇게 피어 나가는 거를 선이 똑같이 이어지게.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요게 조금 제가 볼 땐 좀 누웠거든요. 얘도 그렇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잡아 당겨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 툴이 생겨져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수평선이 요쪽으로 수직선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여기서 당길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당겨 주고 그다음에 위를 아래로도 조금 당기면서 자, 너무 당기면 또 건물이 왜곡이 돼 버리니까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전후를 보면은 건물이 안정감 있게 바로 잡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트리밍을 한 번 더 할게요. 이 검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트리밍을 할 때도 지금 생성형 확장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해버렸는데 자, 여기 생성 확장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구름하고 이 건물하고 다 자기가 알아서 늘려버려요. 자, 그래서 생성 확장을 딱 누르고 자, 그냥 클릭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기가 알아서 건물을 잘 늘렸죠. 자,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잘라버리는 게 나니까 이 부두하고 요거는 잘 이어 붙였는데 저도 요거를 이제 오늘 본 건 아니고 어저께도 이제 다른 사진을 이제 보정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GFX 100S가 화소가 엄청 크잖아요. 이륙 화소다 보니까 이렇게 해상도가 뭉개지더라고요. 팔루스 사진 엊그저께 이제 보정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혼자 해볼 때도 바깥에 구도를 조금 늘리려고 이렇게 생성형 확장을 해보니까 해상도가 조금 적은 사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조금 더 흐릿하니까. 근데 이게 해상도가 큰 사진 같은 거 GFX 100S로 이렇게 이륙 화소로 찍은 걸 해보니까 옆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능을 한번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을 해보시고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아예 잘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크롭 툴로 해가지고 그냥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이걸 잘라 버립시다. 이렇게. 자, 요쪽도 자, 요렇게. 그리고 아래쪽도 조금 더 잘라 버리고 자, 하늘도 요렇게 한 요 정도에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잘라줘서, 이제 새로 생성된 거 말고, 깨끗하게 디테일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흑백으로 바꿔서 하늘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 하나 복제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알트 B 눌러서 자, 하늘 쪽이 스포이드로 조금 어두워지나 한번 봅시다. 요 정도면은 조금 여기가 조금 어두워지긴 하는데 지금 여기가 파란 계열만 내려버리면은 하늘에도 지금 구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변하진 않죠. 자, 근데 요쪽에 보면은 구름에 여기 디테일이 좀 더 잘 살아요. 요런 이제 건물 지붕들이. 그래서 이렇게 파란 계열하고 녹청 계열도 살짝 내려주고 자, 구름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았죠. 자, 그리고 자, 빨간 계열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 확인. 자, 전후를 봅시다.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레이어를 다시 합쳐주고 하늘 부분을 조금 이제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올게요. 레이어 하나 복제해주고 컨트롤 J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대비를 조금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텍스처 용료도 디에이즈 자, 노이즈가 생기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노출도 살짝 내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노이즈가 좀 있죠? 자 노이즈를 조금 제거해 봅시다. 노이즈를 자 이렇게 입자가 많이 안 보일 정도로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자 확인 자 그리고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 도구로 자 위에서 쭉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주고 자 이제 반대편으로 지금 여기가 쭉 타고 온 게 느껴지죠? 그래서 브러쉬로 자 X 눌러서 검정색으로 다시 바꿔주고 확인 브러쉬로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 중심을 칠하는 게 아니고 요 원의 윗부분만 요렇게 여기가 효과가 제일 덜하기 때문에 요렇게 원의 동그란 이제 브러쉬의 윗부분만 살짝 선택해서 칠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죠. 자 전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요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자 레이 합쳐주고 자 여기 잡티가 하나 있으니까 제거 도구로 이렇게 제거해주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아랫부분을 조금 이제 밝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 하나 복제하고 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요 부분이 거의 이제 빛이 나게 지금 여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쪽을 빛이 날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밝혀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대비도 올리면서 대비를 올려주면은 여기도 선이 쭉 뚜렷하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도 자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자 어두운 영역을 조금 더 올려봅시다. 그 다음에 검정 계열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자 전후로 한번 봅시다. 자 많이 밝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 다음에 또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 도구로 지금 요거 작업하는 거는 클래식 그라데이션 도구가 더 편해요. 전경에서 투명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선택해 있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반사 그라데이션 요거를 눌러서 자 여기를 Shift키 누른 채로 자, 검정색 돼 있죠? 요거 이제 흰색으로 일단 바꿔주고 효과가 나려면은 여기에 검정색 마스크를 씌워서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아래 위로 자 이렇게 쭉 밝아지는 효과가 나죠. 자 여기서 자 이건 여러 번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점이 아니면은 또 다시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중간에 띠가 하나 이렇게 쭉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밝지만은 요 부분만 밝게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끝에도 밝아졌으니까 브러쉬로 다시 X 눌러서 전경색 검정색으로 자 검정색으로 해서 자 브러쉬로 여기는 이렇게 다시 거꾸로 칠을 해줘야 되겠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요 부분은 흐릿해지고 요 부분만 빛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오죠. 자 그럼 레이어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잡티가 있는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하나 작은 게 보이네요. 자 여기 먼지 같은 거 쭉 보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레이어 복제하고 자 Alt키 누르고 요 색을 찍어서 자 브러쉬로 자 불투명도가 지금 10%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부드럽게 자 그러면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잔잔한 바다처럼 만들어지죠. 자 전후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자 자연스러우면서 좀 부드럽게 됐죠. 자 그럼 레이 합쳐주고 자 커브 창을 하나 열어가지고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봅시다. 조금 주변은 더 어둡게 가야 되는데 하늘은 이 정도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이쪽에 건물 쪽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콘트라스트를 조금 강하게 자, 확인 누르고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로 자 내가 이제 원하는 부분만 콘트라스트가 더 살아나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늘하고 이 아래쪽도 조금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J,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대비 살짝 올려주면서 노출을 쭉 떨어뜨려주고, 구름 결이 조금 살아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흰색 계열. 자, 이렇게 주고, 밝은 영역. 밝은 영역도 이렇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텍스처 명료도 이렇게 살짝 주고 자 그럼 전후 보면은 아까보다 이제 구름이 더 잘 살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리고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으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자 브러쉬로 크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멀리서 들어와도 돼요. 지금 이쪽에 칠해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콘트라스트가 더 살게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레이 합쳐주고 자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봅시다. 자, 100%로 확대해서 자 지붕도 괜찮고 자 그러면은 요 주변을 이제 까맣게 한번 태워 볼게요. 컨트롤 이제 비네팅 한번 줘 봅시다.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비네팅은 제일 아래쪽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비네팅 중간점 자 패더값 높게 주고 자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원형률도 자, 네모에서 점점 타원에서 동그라미로 되는데 지금 요 정도면은 괜찮겠죠. 끝까지 가면은 요 부분이 너무 어두워지는데 자 거기는 조금 밝게 자 요 정도로 그 다음에 비네팅 효과를 조금 더 한 요 정도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후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얀데 좀 모아주니까 훨씬 좋죠. 확인. 자, 그럼 레이어 합쳐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비네팅 한 번만 더 줄게요. 자, 컨트롤 J,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비네팅을 한 번 더. 이 사진은 요 끝에가 완전히 좀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네팅을 조금 더 주고 강하게 들어가면은 저기를 이제 다시 없애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중간점 그 다음에 헤더 자 헤더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지금 요게 조금 더 어둡게 한 게 사진이 요거보다 더 많이 몰리죠. 자 근데 요 부분이 너무 꺼멓기 때문에 자 여기를 그냥 Alt키 안 누르고 마스크를 이렇게 흰색으로 씌워서 X 눌러서 검정색 바꿔주고 자 브러쉬로 자 끝에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살짝만 끝에도 회색으로 디테일이 이렇게 보이게 자 그럼 레이 합쳐주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디테일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J 눌러서 레이 하나 복제해주고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쭉 중점적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바깥에 구름하고 이런 데는 이제 작업을 다 했고 자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좀 주면서 자 지붕하고 이런 데 디테일을 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어두운 영역 어두운 영역도 조금 밝혀도 이제 아래가 보여 가지고 괜찮죠. 자
이렇게 올려주고, 자, 대비를 한 요정도. 그리고 자, 텍스처 명료도 DH까지. 자, 전후 한번 봅시다. 자, 전후를 이렇게 보면은 요 처마 밑에 이런 라인하고 이런 데도 되게 잘 살았죠. 자, 이렇게 철망 같은 데도 디테일 아주 좋고. 확인. 자,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리고 요 이제 구조물들만 쭉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하는 대로 칠하면 되겠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X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자, 브러쉬로 20% 정도로 하고 있어요. 자,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칠해주고. 자, 전을 봅시다. 자,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나죠? 전체를 화면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를 조금만 확대해 가지고 자 이렇게 봐도 괜찮죠. 자 근데 여기를 이쪽을 조금만 한번 밝혀 볼게요. 여기 이제 느낌이 어떤가. 컨트롤 J 누르고 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들어가서 이쪽이 조금 더 밝게 아랫부분이 보여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어두운 영역 조금 올려주고 노출도 같이 올리면서 자, 이 기둥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보이게 전후. 여기도 이제 같이 밝아지는데 요 부분만 칠하면 되겠죠. 확인.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액션 창은 좀 닫아 놓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로 자, 여기는 10%로 조금 세밀하게 칠해 볼게요. 요 부분도 칠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부분도 살짝 요 어두운 데가 조금 거슬리는데 이렇게 낡아가지고 이런 질감들이 좋죠. 작게 보이면 이게 또 안 보일 텐데 이게 이제 큰 아주 고화소로 이렇게 보는 거는 사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초점 잘 맞고 진짜 내가 의도한 대로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원본 사진 이렇게 쭉 보면 그 디테일이 좋은 것만 봐도 아주 사진이 좋아요. 기분이. 자 이렇게 밝은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죠. 자, 한번 봅시다. 또 자, 레이 합쳐주고 100%로 해서 자, 여기 이제 100% 이제 디테일인데 자,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조금 밝혀볼까요? 여기도 컨트롤 J 누르고 느낌을 한번 봅시다. 커브로. 여기 아래도 조금 더 밝아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 전후를 보면은 자, 아래쪽에 조금만 더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확인.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로 자, 여기 흰색으로 바꿔주고 10%로 여기 어두운 부분 쪽만. 자 그러면은 작업 전후를 봐야 되겠죠. 여기도 조금 밝게. 자 여기 이제 훨씬 낫죠. 전에는 몰랐는데 여기도 지금 멍들은 것 같죠.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여기도 이렇게 밝혀 주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이어 합쳐주고 자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죠. 컨트롤 쉬프트 S 눌러서 다시 저장.
자, 그러면 이제 전후 사진을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원본 사진이고, 요게 이제 오늘 보정한 사진이죠. 전에 보정했던 거하고 또 느낌이 좀 다른데, 여긴 좀 지금 보니까 좀 여기 하늘이 좀 많이 날아간 것 같네요. 그죠? 이게 보정할 때마다 사진이 다 틀리게 보여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제가 혼자 이제 보정했던 것보다 녹화하면서 이렇게 보정한 게 지금 디테일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깔끔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사진을 보정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부두가나 이런 데서 멋진 건물도 있고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미국은 제가 이런 데 다녀보니까 진짜 이런 바다 쪽에 이런 게뭐 천국이에요.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가기는 쉽진 않은데,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